네,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선시영입니다. 오늘은요, 저희가 코슬라의 제품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. 오늘 제품은요, 정말 구성이 기가 막힌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시계를 하나 구매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, 그리고 실버 주얼리를 같이 또 매치할 수 있도록 같이 드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기획은 꼭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심지어 시계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요, 여러분. 시계와 그 시계 가죽을 변형할 수 있도록, 교체할 수 있도록 가죽줄을 또 두 가지를 동시에 보내드리는 진짜 대박 구성입니다. 저는 이 브랜드를 보면서 진짜 놀랬던 게 요거 시계 하나만 팔아도 정말 잘 팔릴 텐데 그리고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게 나왔어요. 그런데 세상에 여기서 센스 있게 가죽줄을 또 2종을 주니까 총 이제 가죽줄 자체가 3종이 되는 건데요. 그렇게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세요. 아, 그럼 뭐 어설픈 제품들 주는 거 아니에요?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가죽줄 하나 자체가 소가죽으로, 리얼 소가죽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시중에 나가서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리얼 가죽이 아닌 합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리얼 가죽줄을 3종을 같이 보내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기회는 꼭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습니다. 실버 주얼리를 같이 보내드리는데요. 이거는 제가 이걸 보면서 나 이거 원래 이런 디자인 하나 사고 싶었는데 했던 그 실버 깔끔하게 되어 있는 드롭 타입의 실버 목걸이와 귀걸이를 세트로 또 같이 보내드리는 그런 진짜 좋은 혜택입니다. 그런데 가격이 10만 원이 넘지 않아요. 6만 9천 원에 무료 배송으로 이렇게. 제가 지금 손등에다가 일단 지금 주얼리부터 한번 매치를 해보려고 손등에다 이렇게 딱 올려봤어요. 세상에, 어머머머, 이렇게 심플하면서 여자들은요 사실 약간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뭐 그런 취향 저격 아무런 취향이나 상관이 없이 뭐 호불호가 갈리지 않습니다. 이런 디자인은 무조건 하나 겟하시는 거고요. 오늘 겟하시라고 했더니 겟하신다고 알아들으실 수 있겠다. 오늘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거 구성만 해도 정말 저희가 뭐 스와로브스키라던가 이런 데 나가보면 요거 하나만도 이 가격이에요.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이거 그리고 100% 이제 실버거든요. 그러니까 925라고 하죠. 925. 실버를 도금으로 한 게 아니라 또 실버가 전체적으로 다 실버 제품이기 때문에 은제품을 그냥 이 가격에 서비스로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본품을 먼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럼 코스라의 그 브랜드의 그 시계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이 가죽줄. 요런 가죽줄부터 지금 일단 채워진 상태로 보여드릴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요렇게 제가 한번 차보도록 할게요.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? 지금 바디 부분부터 한번 체크를 해 나갈게요. 이 바디 부분을 조금만 당겨주시면, 어머!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을까? 일반적인 그 가죽 시계를 살펴보면요. 요렇게 화려한 제품들은 많이 없습니다. 화려하면서 동시에 심플한 느낌, 동시에 고급스러운 느낌 동시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. 그 이유가 뭐냐 하니 이 베젤 부분에 스와로브 스톤이 다 여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. 그냥 일반 스톤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스와로브스키의 스톤이 이 전체적으로 베젤 부분을 싹 감싸면서 이 옆쪽을 싹 돌려서 보면 이 베젤 부분에 로즈골드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. 바디 부분이 약간은 뭐 되게 화려한 느낌이라던가 무슨 무늬들이 있다면 약간 조잡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 바디 부분 살펴보시면 깔끔하게 화이트 스톤의 그 화이트 자개의 무늬로 되어 있는데 코스라 로고 그대로 바뀌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시간을 처리하는 그 문자판 있잖아요. 시계가 이제 시간을 1, 2, 3, 4, 5, 6 그 숫자 자체가 이렇게 스톤이 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요거까지도 다 일반적인 스톤이 아니라 스와로브스키의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가죽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가죽은요, 요 정도로 도톰해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죽을 만져봤을 때, 어머머, 어머머, 이렇게 도톰해?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하게 잘 보셔야 돼요. 가죽줄이요. 저희 일반 가죽줄 드려요 하는데 너무 얇잖아요. 그러면 흐느적 하다가 몇 번 있다가 이제 크랙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끊어지죠. 근데 이거는 그만큼 도톰하다는 거고요. 살짝 뒤로 돌려보면 이런 소재들은 이제 피부에 닿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소재를 같이 배치해가지고 리얼 가죽 또 다른 소재로 덧댔다는 거. 그 다음에 요거는요.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3종 중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특수